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값주고 산 것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고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피에 적신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빨간 옷을 입으셨다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나오는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성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반면 예수님은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구매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원할 때 당신은 영수증을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38절은 밭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영수증은 그분의 피입니다. 피에 적신 옷은 그분이 세상을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분은 당신을 은, 금, 보석과 같은 평범한 물질로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때 사용된 화폐는 자신의 피였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른 예수님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굉장한 값을 치르고 당신을 사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서 예수님만을 위해 사십시오. 그분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분의 피가 당신의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당신에게 죄사함, 의, 교제, 깨끗게 됨, 그리고 신약의 축복들을 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계신다. 이것은 바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사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과 보석과 어떤 다른 평범한 물질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의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나를 대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대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이,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예전에 한국말의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 짜리다 이런 말을 쓰죠. 1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고 그만한 가치와 용도가 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 짜리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죄사함과 깨끗게 됨과 그리고 신약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들을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값이 지불되어져야만 되는구나.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이 죄를 심판하셔야만 되는 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죠. 두 번째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할 만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나타나 있는 거죠.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런 신약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영 안에 부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이 교제하심, 성령님의 이 전이시키심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이 구원의 은혜들을 이제는 운반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 크신 인자로 결코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선물로 값주고 사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의 안에서 기쁘게 살며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 없이 자유롭게 당신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 크신 인자로 결코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선물로 값주고 사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의 안에서 기쁘게 살며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 없이 자유롭게 당신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